일단 오늘은 지리를 익히러 왔습니다. 내일 일찍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조사를 시작해봐야죠. 제가 알기로 이게 먹이주기 체험을 하는 자원봉사 체험이거든요. 이것도 좀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대나무 천지네. 이거 뜯어다가 밥 줘도 되겠네. 여기는 직원만 들어가는 데랍니다. 그냥 카트 타세요. 극경사예요 여기. 아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. 아 진짜 대박이다. 벽이 보이긴 하는데 대나무는 진짜 많네. 오히려 높은 데까지 올라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후바오가 있는 비공개 구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멀리서라도요. 4시간 반 만에 처음으로 판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사장은 대충 이렇게 생겼네요. 아 그런데 좀 아쉬움이 많은데 물도 없고 좀 작다 생각보다. 그나마 다행인 건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는 풀이 이렇게 막 말랐다거나 이런 건 좀 약한 편이긴 해요. 풀이 좀 너무 많다. 속 가줘야 될 것 같은데. 물 상태도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깨끗합니다. 멀리서 잡으니까 물이 더러워 보이는 거였구나. 물이 맑아요. 빛이 비친다는 건 맑다는 겁니다. 이렇게 군데군데 자판기가 있으니까 뭐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음료수랑. 이 정도 크기의 방사장이면 푸바오가 놀기에 딱 좋네요. 다큐 제작팀 같습니다. 왜냐하면 고정 카메라가 있었으니까요. 어 여기 좋다. 물만 있으면. 혼자 사는 데 치고는 엄청 큰데요? 저기 구멍이 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보이네요. 와 여기 진짜 좋네. 여기 물은 좀 깨끗하진 않네. 저렇게 방사장마다 은빛 벽돌집이 보이는데요. 저게 바로 이제 내실입니다. 와 여기 시설 좋다. 물도 맑고. 대체로 나이가 많은 판다들은 되게 큰 방사장을 주고 혼자 쓰라고 하네요. 와 이런 환경 정도면 후바오가 여기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. 여기 완전 스위트인데? 물도 비치고 깨끗합니다. 여기 진짜 시설 마음에 든다. 똑같네 잡초도. 얘 이름 뭐지? 힘이 좀 있는 친구인가?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건요.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 비공개 구역보다 훨씬 낫습니다 환경이. 하루라도 빨리 비공개 구역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비공개 구역은 좀 더럽지만 솔직히 영상으로 볼 때도 좀 멀리서 잡아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물 깨끗하죠 완전. 많은 판다를 수용하는 판다기지 치고는 뭐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. 비공개 구역만 벗어나면 됩니다. 여기도 물이 깨끗합니다. 아 여기가 타이산이구나. 제가 방금 전에 물 좋다고 리뷰한 데가 타이산 사는 데입니다. 그렇다면 오른쪽 이바우란 얘기네. 여러분 이바우를 실제로 만났습니다 드디어. 와 여기로 후바오 갔어도 괜찮았는데. 저기 이바오 보이시나요? 이바오는 나이를 그렇게 먹었는데도 귀엽니다. 여러분 여기 기억나십니까? 한참 후바오가 나올 거라고 잘못 알았던 곳 기억나시죠? 여기 무대 있던 자리입니다. 여기를 실제로 보게 되네요.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. 얘도 후바오 닮았다. 나 후바오 보고 싶은가 보다. 다 후바오로 보인다. 여기는 지금까지 본 방사장 중에 크기가 가장 큽니다. 와 진짜 크다. 이게 우리 후바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정말 큰데? 밀림인데 완전 여기? 아 여기 자리 아무도 안 돌았으면 좋겠다. 아, 근데 구멍이 두 개네요. 두 명 사는 데네. 에이 주인 있네. 개 부럽네. 얘 혼자 사네. 얘도 어르신이다 근데. 여기도 엄청 크다.